오늘은 선언함 폭침 10주기입니다. 내일은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우리 젊은 장병들의 안보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10년 전 우리 꽃다운 청춘들의 목숨을 앗아간 북한과 지금의 북한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우한 코로나와 처절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도 북한 미사일을 쏘아댔습니다. 지난 3년 이 정권의 대북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외교 안보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당은 이미 안보 대안으로서 민평론, 즉 국민 중심 평화론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흔들리는 우리 안보 국권이 지킬 수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 안보와 외교를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드립니다. 4.15 총선은 문재인 정권 심판과 국정 대전환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4.15 총선 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저도 오늘 후보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총선은 지난 3년의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국정 대전환의 발판을 마련하는 선거입니다. 우리 당이 총선 슬로건으로 힘내라 대한민국 바꿔야 산다 이런 내용을 정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바꾸지 않고서는 버티기조차 힘든 절박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총선은 이념과 진영에 매몰되어 있는 문정권과 친문 세력을 심판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 재건 수준의 대수술, 국가 재건 수술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망가진 경제 생태계를 복원하는 경제 재건, 그리고 무너진 삼권 분립과 견제 균형을 복원하는 민주주의 재건, 사면 초과의 외교 안보를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외교 안보 재건, 이 3대 세건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바뀌어야 우리가 삽니다. 4.15 총선은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당 후보들 모두 이런 사명감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기필코 승리해서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절박한 요구에 화답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공정선거를 의심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 나경원 후보를 비롯해서 우리 당 후보들에 대한 선거 방해행위가 공공연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노골적인 선거 방해 때문에 출근 인사조차 제대로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민주당 대표와는 차별적으로 비례정당 지지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관장하는 국무총리, 선거를 관장하는 행정부 장관, 선거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 모두 민주당 출신 정치인입니다. 선거 중립에 대한 우려는 진작부터 있어 왔는데 현실이 되는 것 아닌가 우려가 매우 큽니다. 우리는 지난 지방선거 때 울산에서 벌어진 부정선거 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이 울산선거의 재판이 된다면 국민들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당이 선거 중립내각을 요구한 이유도 울산선거의 재판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확고한 선거 중립 지키십시오. 공정선거 의지를 국민 앞에 밝히십시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